이제 여러 연구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기질도 이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타고난 자기 생물학적인 성향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질은 크게 순한 기질, 그다음에 약간 느리게, 늦대게 반응하는 기질, 그다음에 까다로운 기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여기서 고위험군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이제 까다로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외부 환경의 자극에 쉽게 압도되고 이거 환경과 자꾸 부조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래 관계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나 문제 좀 일으키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연구들을 좀 해보니까 기질하고 리더십하고는 이 유형에 따라 좀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좀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질에서 순한 기질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근데 안타깝게도 한 30% 40%밖에 안 됩니다. 전체 퍼센트에서 예, 순한 기질의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은 친구들의 접근에 쉽게 반응을 하니까 아무래도 사회성이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장난감을 잘 나누고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아이들 순하니까 왜 특별히 이렇게 자극을 안 받는 거예요. 네. 외부 애들이 들어오는 거에. 그리고 놀이할 때 주도적으로 좀 시작도 하고 협동도 잘해요. 어 그래 네가 하고 싶으면 이거 해. 이렇게 양보하는 것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런 자극이 별로 이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순하게 편안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아이들의 문제가 없죠. 그래서 순한 기질이 있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적응성이 뛰어나고 활동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들은 협력하고 도와주는 행동이 훨씬 많고요. 네. 사소한 일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일이 적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살짝 건드려도 예민한 아이들 왜 때려? 이렇게 되거든요. 어, 네. 근데 이 아이들은 아, 그래 네가 뭐 무슨 생각 있어서 찼겠지. 뭐 잘못 뭐 가서 부딪혔겠지. 이게 충분히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예민한 아이들 자기 지갑에 기스 하나만 놔도 막 자기 온몸이 이렇게 막 짜증. 하는 것처럼 네. 막 짜증을 내는데 애들 아, 그래?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훨씬 이런 아이들이 이후에 이제 리더십으로 좋은 리더십을 갖는데 훨씬 편안하게 발달을 해 나갈 수가 아, 있게 됩니다. 축복받은 기질이네요. 네. 그러네요. 이런 기질을 타고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쉽지가 않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까다로운 기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이 네. 아이들은 아까도 보면 지시와 명령을 더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 이런 거, 내 옆에 오지 마. 불편하거든요. 얘네들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요. 그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큰 소리 내지 마. 왜냐면 너무 괴롭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아이도 항상 귀를 막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게 너무 예민하니까. 예. 그래서 친구하고 관계가 많이 어려워지죠. 리더십을 갖기가 쉽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들보다 협박적인 요구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가요? 남자아이들은 주먹을 사용하지만. 아, 말로 하는 네, 말로. 그래서 말로 굉장히 아주 그 시니컬하게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돼서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까다로운 기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일단 활동성이 좀 낮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러면 활동성이 낮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수업시간에도 멍하게 있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친구들한테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거 좀 어려워지고요. 어렵죠. 정서성이 낮은 아이들이라고 하면은 이거 정서적인 반응이나 이런 게 예민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아이들도 공감도 잘 안 되고 이런 아이들은 언어적인 공격성이 많이 나타나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몸으로의 공격성이 좀 더 많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런 아이들은 리더십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리더십 안녕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